필사, 즉 베껴 쓰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읽기 위해 말씀을 필사했지요. 사람들은 여러 세기를 거쳐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필사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본이 많아졌죠. 여러분 혹시 성경 쓰기를 해봤나요? 그런데 성경을 쓰다 보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필사자들도 똑같았지요. 특히 주후 9세기 이전의 사본들은 대문자를 띄어쓰기 없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훈련된 필사자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본 간의 다른 문장을 이문이라고 합니다. 사본이 많아지면 이문도 자연스럽게 많아지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문을 비교 분석해서 원본에 가까운 구절을 찾는 연구를 한답니다. 이것을 원문 비평 혹은 본문 비평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사본을 따르고요.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본을 따릅니다. 이문 중에 짧은 구절을 지지하고요. 저자의 문체, 어휘, 신학 이념에 어울리는 것을 찾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칙을 적용하지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99%에 가깝게 복원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나머지 1%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훼손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